가지고 딱 이것만 남았어요. 아, 슬프다. 어쩜 이럴까?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그래. 자, 여기 포토. 없고, 자, 이제 기프트 바스켓. 다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비켜, 이것들아. 그니까, 좀비들이, 원래 이거 그냥 노란색 티였단, 아니, 그, 노란색 그거였단 말이야. 티였는데, 이게 얘가 하도 잡아 뜯어가, 뜯기고 뜯겨가지고, 바지 없어지고, 이게 늘려져가지고, 남은 부분만 이렇게 가린 거야. 아, 어쩌겠어. 옷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 야, 좀비가 너무 활개치는 극한의 상황에선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머리요? 좀비들이 머리 뜯어갔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좀비들이 몸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다 잡아 뜯겨, 뜯어가지고, 다 뜯겨서 이래요. 아, 신발은 그냥 얘 취향이고. 야, 원래, 야, 몰라? 야, 원래 하일은, 어? 야, 유럽에서 귀족들이 맨 처음 신은 거라고. 원래 남성용이었어. 어? 귀족들이 똥피하기 위해서 신은 게 하일이야. 원래 남자용이라고, 하일은. 아, 짜! 그러니까 옛날 중세 프랑스나 뭐 영국 같은 데는 그 시기에는 화장실이 없었어. 화장실이. 근데 이게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똥을 쌌대. 아, 왜 자꾸 똥 얘기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밟으면은 냄새 심하고 어디든 똥이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높은 굽에 구두를 신는 게 하이힐의 시초라고. 내가 절대 말 지어낸 거 아니야. 이거 검색해보면 다 나와. 그래, 왕국에서 똥냄새가 진동을 했다잖아. 야, 11시 넘어가지고 밥 먹는 니가, 어? 니가 그거지. 야, 내 11시에 내가 니가 밥을 먹고 있을지, 라면을 먹고 있을지, 콜라를 먹고 있을지, 똥을 퍼먹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사실 남자가 히 하이힐을 신는 건 그 뭐랄까 역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얘가 하이힐을 신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이거죠. 자, 이거 선물 상자. 와, 얘들 올라오는 거 봐라, 진짜. 자, 이제 샴페인. 아우씨, 공기가 탁해. 자,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유튜브 앱 나왔죠? 한 번씩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 TK가 내비로 해가지고 줘요. 그거 순서대로 얻어가지고 가는 거야. 목표 지점까지. 어렵지 않아요. 쉽고 재밌어요. 자, 바깥으로 나왔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인가? 좋아. 아, 자. 아차. 으라차. 뭐야, 다시 로얄 플러시 플라자로 들어가는 거야? 아닌데? 자,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지. 아우, 야, 나오자마자 이러면 내가 많이 아프지. 아, 정말 숨조차 쉴 수가 없구나. 피해서, 잘 피해서, 잘 피해서. 와, 이놈들 진짜 답이 없구나.
목적지가 어디야 도대체. 자, 아무튼 계속해서 전진해줍니다.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 너무 멀리 왔는데? 아 잘못 왔어. 그 아니라 제대로 왔어. 기왕 바나나 입었는데 바나나 복장으로 한번 이거 해줘야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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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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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와우 와우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졌어. 그렇습니다. 함부로 깝치다가는 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죽습니다. 저 여기 말고 샴페인. 아 뭘 술을 또 왜 마셔? 아이 비켜. 자 보드카, 보드카, 보드카. 술 많이 마시면 토하죠 얘가. 얘가 은근히 술이 약하더라고. 저기. 어 자. 아 이게 진짜 좀비들이 알아. 맨킹이 바나나의 위험을 알아. 확실히 디테가 매력적이긴 하죠. 남자가 이렇게 힙업되기가 쉽지 않거든. 물론 여자도 힙업되기 힘들지만 역시 서양 유전자인가? 헬스 진짜 많이 해야 돼. 아, 자, 차, 차. 좀 얼마 남지 않았어. 하기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게 토하는 게 모션이 한 번에 술 세 병을 연달아 마셨을 때 토하거든. 그럴만해, 그럴만하지 진짜. 토할만해 사실. 야, 장난 아니라고. 그렇게 진짜 술 마시 진짜 그렇게 술 마시면 진짜 간 일반인이 그렇게 마시면은 진짜 간 다 망가지잖아.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망가지지만 어차차. 아무튼 유튜브 어플 꼭 많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저 용인한 TV 앱 아우 그지 같은 걸 진짜 개떼같이 몰려들어 진짜 방심을 할 수가 없다니까. 7-1부터 다운로드 천 건은 넘겨야지. 그래도 그 만들어주신 제작자분한테 안 미안하죠. 그래서 한 번씩만 여유 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해주세요. 나는 지금 내 태블릿, 동생 폰, 내 폰 그래 받아놨거든.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제 거 넥서스 7에도 지원이 되더라고. 자 이거 일단 바로 내려가자.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쪽으로 와서 저 이쪽으로 가야죠. 여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뭐 아이템이 없구나. 죽여봤자 아무 득이 될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잡지 내가 왜. 이유가 있으니까 안 잡는 거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어차피 무한 리젠되고 잡아도 잡기도 귀찮고. 지금 나 지금 엔딩 봐야 돼. 이게 이거는 진짜 이거 수집회라서 일단 이게 수집하는 게 먼저야. 아 잠깐 이거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여기서 처음에 많이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시는데 여기서 점프 레볼루션 하셔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얻고. 아 역시 하일 신고 뛰어내리면 무릎의 관절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가. 야 다시 차 타고. 짓볼도 의미가 없네요. 그냥 내려. 술 없나 술? 술 없네. 술이 들어간다. 위스키 있구나. 자 리틀 신사님 별풍선 40개 고마워요. 저희 사리사육을 위해 아름답게. 아 네 위스키 30개 고마워요. 쓰도록 할게요. 20개 고마워요. 아 술 있었는데. 아 젠장 술. 네 술 10개 고마워요. 아 가버려? 자 일단 이쪽으로 가요. 다시 돌아가야죠. 왜 그래? 나 이거 들으려고 내 방송 듣는 애들도 있어. 설마. 설마. 그런가? 야, 진짜 오전 방송 때 오전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은 있겠지. 그랬잖아. 홍방장 형님이 나랑 스카이프 해가지고 좀 대화를 했거든? 지금 목이 아프셔가지고 말을 못하시는데 거의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누가 별풍선 100개 써가지고 내가 가버려 이거 리액션 했더니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 형이. 너 그러고 사냐? 네 형님. 순간적으로 말이 없었어. 아 쪽팔리더라. 조류공포주님 별 초콜릿 5개 고마워요. 자 이제 너 모바일 헤드셋을 얻으러 가야 돼. 야 의안이는 그래도 평범하잖아 비교적. 괜찮지 그 정도면. 나만 알까.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자 희은미은님 초콜릿 5개 고마워요. 오이 진짜 이거 진짜 무섭다. 아 여기 와인 있네. 아 와인 오호. 술을 좀 챙겨가야 돼. 아유 어휴 이렇게 적절하게 부서지니. 아이고 적절하라 그냥 아주 그냥. 여기 헤드셋 있나? 어? 어 이쪽에 있구나. 자 모바일 헤드셋. 여기 세이브 한번 하자. 여기 세이브 한번 해줘야 돼. 아 여기 술 맥주. 어 뭐야 뭘 사용해봐.
Yeah. Yeah. That's what I need. 어? 뭐야? 뭔가 새로운 콤보 카드를 얻었네요. 별 의미 없지만 역시는. 아우 이번에 또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 싫은데.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추천 몇 개죠? 나 그걸 안 하잖아 이들아. 어 그래. 해달라고 하지. 한 번씩만 의리로 눌러줘. 아 의리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 네 방송 잘 돼야 나도 오래 하니까 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으차. 어허. 1450킬. 아 이게 김부성씨가 잘못 써가지고 진짜 오감 굉장히 의리라 의리가 이상한 말이 됐어. 아 잠깐만. 슬림포님 212개 고마워요. 뭐 무슨 콩라인 같다. 콩라인 콩의 기운이 느껴진다. 또 77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우야 터지겠다. 자 나의 훌륭한 운전 솜씨를 보여드리겠어. 이 차는 계단도 올라. 마력이 장난이 아니야. 100만 볼트라고. 아, 아, 자, 어 잠깐만, 앙 터짐. 어 잠깐만 왜 내비가 또 밑으로 찍히지? 뭐지 놀라운 상황은? 어, 아 고추는 안 돼. 야 여기였구나. 그래 여기 USB 드라이브가 있었어. 아니 나 재혼해야 돼. 아 그니까 첫 그림도 재혼을 해야지 이제. 어? 재혼해야 되는데 거기가 없으면 안 돼. 열열군 열군님 별부산 한 개 3723번째 팬클럽 고마워요. 얘 돌아온 글이잖아요. 야 이 정도 몸매의 남자 데려갈 남자 나 데려갈 여성분 없나요? 야 이 정도 몸매 어? 야 얘 전직 프로 바이크 선수라고 챔피언 출신이라고 프로 바이크 어 커리어도 있어. 커리어도 있는 어 프로 바이크 선수 출신에 몸매 단단하지 어 돈 잘 벌지. 나름 결혼정보회사 하면 한 못해도 한 3등급에서 4등급은 받을걸? 푸우님 뵙살한게 고마워요. 아 패션이야. 나, 야 남자 패션은 원래 여자들이 여자가 챙겨주는거죠. 어? 남자는 그냥 여자가 결혼하면 뭐 여자가 챙겨주면 그거 던져주면 알아서 주워 입는데 그거 입, 주워 입고 막 옷 사면은 그냥 알아서 그거 입고 있잖아. 옛날에 최진희 씨가 했던 카피라이트 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요 뭐 이런 거. 야 얼굴도 나름 잘 생겼어. 진짜 브루스 윌리스야 생긴 게. 자 이제 랩수트 가운 이 아닌가? 오지마 임마. 아니 뚫었어? 발로 차. 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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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어나. 또 발로 차. 자 일어나. 아직 안 죽었냐? 엘보 드로. 여긴가? 좋아. 이거야.
아니 마스크는 왜 써? 훨씬 더 변태스러워졌다. 아 잠깐만. 아, 이건 이건 한층 더 감당할 수 없네. 반환해 빨리. I'm a big boy now. 자 이제 아레나로 들어가면 돼요. 아 왜 닫아? 자 이제 드디어 TK와 일전을 해볼 차례네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되죠. 아니 여기네. 여기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가는 와중에 여기서 세이브를 한번 해주면 되겠어. 비켜라 형님이 나가신다. 비키 비키 비키. 자 한 번 더. 역시 바나나 입고 자전거를 타줘야 진짜 빛을 발한다니까. 자 나의 무빙을 봐라. 좀비들의 손이 미쳐 닿지 못하죠.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이게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유명한 일본 드라마 부금이죠. 정말 놀라운 부금이야. 왜 그래 얘들아, 요즘에는 드립 별로 안 치잖아. 이런 것도 솔직히 가끔씩 해줘야 재밌지. 막 진짜 막 예전처럼 진짜 막 짜라고 부금 막 틀고 이런 건 안 좋아. 이건 솔직히 좀 지루한 파트니까. 아 지루하다. 아이씨 좀 지루해. 솔직히 좀 보는 입장에서 그냥 계속 걷기만 해서 지루한 파트라서 내가 좀 이런 거죠. 자 여기 화장실에서 잠깐 세이브를 하고 자 마지막 보스전을 향해 달려가보자. 그래 TK 널 쳐버릴거야. 아 그니까 이걸로만 야 이걸로만 계속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봐. 이걸로 계속 진행했다고 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이 게임을. 참 이나온의 케이지가 게임을 잘 만들어.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 아, 자.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을 말아. 진짜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 위험해. 자, 여기가 최종 보스전이 있는 곳이죠. 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굳이 이걸 한 이유는. 이렇게 술을 모아온 이유는 단 하나뿐이죠.
이걸 보여. 아 잠깐만. 아 어딜 보이는 거야 이거. 똥 마시면. 이제 숙취에 시달리는 거지 얘가. 막이래. 토왕 토에 엎어졌어. 이런 멍청이. 취한다. 티케이랑은 원래 무기 없이 싸워요. 아, 거기 민감해. 이런 뒤통수를 노리다니. 아, 고추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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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위험한 녀석이야. 정말 놀라운 게임이죠. 여긴 어디지? 이제 진짜 놀랄 준비해라 얘들아. 마음의 준비를 해. 마음의 준비를 충격받은 비주얼 쇼크가 온다. 진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주얼 쇼크야. 야, 조심해야 돼. 내가 미리 알려주잖아. 그래서 올라가.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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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각도 신경 써라, 각도 신경 써라. 야, 나, 야, 야, 나 영정 먹을 수 없어. 야, 각도 신경 써. 간신히 올라왔다. 기팅님 뵙상한 게 3714번째 팬클럽 고마워요. 자 일단 올라가. 근데 이 복장으로 처음부터 엔딩까지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다른 비즈를 또 엄청 많이 했고. 자 이게 참 어려운 게 TK랑 맨몸으로 싸워야 돼. 자 하지만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계속해서 잘 때려줘야죠. 어허. 야 내가 짬이 얼만데 너한테 안 당해. 그렇지. 아하 어디서. 내가 짬이 몇인데. 이미 니 패턴은 다 파악했어. 아 잠깐. 좀 올리고. 저 뒤에서 오지. 오레이 병신이. 어허. 어허허. 뭐래 이게. 어. 위험해 위험해. 자. 자. 어딜 뛰어. 오호. 오호. 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야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확실히. 자. I'll save you. Stay calm.
어 모래 어우 쉽게 봐라 자. 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도 확실히 패턴이 자. 어 쉽지가 않네요 자.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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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지 안돼지 자. 자. 어허 어허 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여기 먹고. 어허, 어허! 야이씨! 미친게. 미쳐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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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공격해. 어어! 잠깐 또!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자, 이렇게. 자. 자,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기본 패턴만 잘 지키면 돼요. 어허!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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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험하다니까. 몇 번을 이게 회복력이 없어 거의 많이 없어 사실 아우 진짜 위험하게 자꾸 이럴래? 자꾸 이럴래? 자꾸 이러냐고 자. 어허 자, 자, 오케이. 그리고 역시 나의 하일은 강력했어. 맨손으로 싸워야 돼 원래 TK라고. 어쩔 수가 없어. 어 이런 어디서 내 하일을 잡아. 아 잠깐 어디서. 저 빨리 올리자. 딸과 스테이시를 구해야 돼. 아빠 옷부터 바꿔 입어. 라고 캐티가 말할 것만 같아. It's over. We're going home. 역시 딸과 동료네요. 저 복장에도 저 복장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뭐랄까 포용력이 있네. 케이티 인사해, 새엄마야. 자 이렇게 해서 데드라이징 2 오리지널 모든 에피소드가 끝났네요. 자 S엔딩을 받았어요. 자 5번 타임까지 완벽하게 클리어.